궁금한 거 있었어요. 언니들 이제 대표팀 은퇴했잖아요. 17년간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근데 언니 셋 중에 한 명이 아 이제 1분년 스트레스 안 받아도 언니였어요? 아, 아 이제 1분년 끝났다 이제. 효진이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? 그거 때 약간 홀가분했어요. 궁금하긴 하다. 아주 실감은 안 나는데 뭔가 이제 부담감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있지 않았냐? 그렇지, 나는 부담감이 딱 한예전을 딱 하러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서 딱 서잖아. 양쪽에 딱 엔드라인에 서로 서가지고 이제 마주 보는 딱 있잖아. 1번전 항상 압박감 있잖아. 맞아. 중압감이 있잖아. 그래서 그 감정이 딱 느껴질 때 하... 이것도 이제 마지막... 아, 난 시합 전에 그걸 느꼈다니까. 약간 신경이었겠다. 난 시합 전에. 그래서 아 이것도 마지막이겠구나, 영경아. 딱 이런 생각을 나는 딱 하고 들어갔어, 시합할 때도. 그래서 그... 그러니까 있어. 일본 뭔가 있잖아. 맞아. 일본어도 있어. 있어. 그런데 언니는 또 유독 그 승부기질이 좀 남다르고 심하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 한예준 지면은 진짜 옛날에 방쓸 때도 난리가 나. 진짜 거짓말하고 그 나 어릴 때는 언니한테 이게 말 한마디 못 붙였어. 그리고 언니 핸드폰도 안 보고 누구 연락 와도 막 이거 화가 나 있어가지고 이제 진 거에 대해 분해가지고 막 그때는 약간 지죽은 듯이 나도 옆에 있어 그냥. 그때도 약간 빵집 되는 거예요? 아 그때는 너무 더 그랬죠, 막. 아 저는 다른 데한테 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 일본전에 지면은 그 타격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일본전을 저희가 지면 그게 몇 경기가 가요. 그 회복을 하는 것까지가 그 여파가 예, 그 정도로.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곱씹어 보는 거예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게 한 몇 경기가 계속 돼야지만 그런 후유증이 좀 없어지더라고요. 본은 우리보다 훨씬 심하구나, 한일전에 대한 중압감이. 본인은 얼마나 더 그지? 맞아요.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좀 많이 준비를 못했던 것도 있고 약간 불안에 쌓여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모든 걸 제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더 할 테니까 좀만 더 버텨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, 저는.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, 경험인 것 같아. 나도 어렸을 때는 일본 이기고 나서 뭐 하면은 나도 들떠있어.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.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이 또 있는데 다음이 있는데 지금 이걸로 끝날 게 아닌데 맞아, 지금 맞아.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 8강전이 아, 있는데 지금. 왜냐면 맞아, 제가 맞아. 이제 일본전을 했잖아요. 일본전 이제 8강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그 다음 경기가 세르비아가 하나 남아있었어요. 예선전으로. 이건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는 경기였어요 사실. 근데도 어느 정도 경기력을 유지를 해야지 저희가 그렇죠. 8강을 갔을 때 경기력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. 너무 경기력이 저희가 또 안 나온 거예요. 아. 그러면서도 졌는데도 저희는 기분이 일단 8강이 가니까 좋기도 하고 아직도 그 기분이 업돼 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 있어서 이렇게 되다가 8강전에서 사실 이거는 뭐 무조건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무섭다. 전 열심히 봤는데 세르비아전 진 건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. 그러네. 그러니까 나도 한일전에 취했어. 그렇죠, 그렇죠. 보는 우리도. 그러니까 캡틴은 현실적인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. 냉정해져야 진짜 냉정하게. 돼.